여러분들, GT5에 갓그랜저가 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GT5에 갓그랜저는 없어요. 대신에 비슷한 차는 있죠. 알바니 프리모. 원래는 캐딜락 스비를 모델로 만들었지만 오늘부터 갓그랜저라고 부를 거예요. 검정색으로 분클릭. 그랜저 같은 경우는 1986년부터 생산되어서 지금까지도 명성을 떨치는 아주 대단한 자동차죠. 참고로 예전에는 최상류 층이 타는 최고급 차량이었어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진짜 클래식한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 헤드라이트도 네모 모양, 라디에이터 그릴도 네모 모양. 옆에서 봤을 때 이 각진 느낌,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참고로 1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전장이 4865mm였어요 이쪽에 선이 쭉 그어진 거, 이것도 그랜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뒷모습 같은 경우도 대충 보면 비슷해요. 제가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열기 딸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알바니 프리모의 엔진. 보시면은 진짜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군요. 오, 보시면은 트렁크 괜찮네요. 이쪽에 살짝 턱이 있긴 한데 나름 안락하고 좋아요. 와, 이 레그룸, 이 정도면은 진짜 리무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진짜 대단하네요. 여러분들, 원래 이런 차를 탈 때는 이쪽에 타줘야 돼요. 대충 여기에 탄 다음에 앞쪽에 있는 조석을 그냥 앞으로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저의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는 평범해요. 그냥 뭐 센터페시아 핸들에 가려서 안 보이고 그냥 뭐 없어요. 나갈게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첫 스타트가 살짝 느리죠.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확 치고 나가면은 뒤에 타고 있는 회장님이 놀라기 때문에 살살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94마일 정도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군요. 제가 뒷자리에 회장님을 태우고서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 아이쿠, 잘 안 들어가는군요. 언더스티어.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오른쪽. 아유, 지금은 또 잘 들어가네. 여기서 바로 오른쪽. 아이, 또 안 들어가네 이게 또. 여기서 왼쪽. 야, 핸들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바로 온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커스텀 차량으로 개조할 수가 있어요. 지도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베니즈 오리지널 모터웍스, 그래 업그레이드 베니즈 오리지널 모터웍스 40만 달러. 900클릭. 그렇지, 레그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장착 완료. 그 다음에 CC 에어리얼 같은 경우는 크롬 안테나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 이건 또 뭐야, 크롬 탱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엔진 블록을 보시면은 와 진짜 비싸네 이거. 맨 밑에 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어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트윈 에어필터 달아드릴게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그릴 보겠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후드는 건드리지 할게요. 경적은 루프에서 산안드레스 루프. 그 다음에 위협장치 맨 밑에 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트림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고급 커스텀 인테리어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장식,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와 이쁜 게 진짜 많네, 플레인 제인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투 레트로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어 변속기,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장식판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달 않을게요. 조명 색상은 다이아몬드 블루. 다음에 조명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는 상징 볼게요. 어차피 상징은 달지 않을 거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볼게요.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블랙, 2차 색상은 스트로 브라운. 그 다음에 스포일러 건드리지 않을게요. 테일게이트 달아드릴게요. 트랜스미션 풀어. 그 다음에 트렁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뒤쪽에다가 스피커를 달 수가 있어요. 프라임 서버 인스톨 달아드릴게요.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로우라이더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크롬 휠에서 터빈,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참고로 저는 유압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점프를 뛸 수 있습니다. X키를 누르시면은 자동차가 올라가요. 여기서 X를 누르면 다시 내려오고, 어, 점프 뛰는구만. 뭐였지? 참고로 X를 누른 상태에서 A, D 누르시면은 자동차가 리듬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X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G가 내려가요. Shift 앞이 내려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높이 앞으로도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편안한 승차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서스는 내린 상태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 확실히 느리긴 느린데 힘은 좋아요. 6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이번에는 차체를 높이고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어, 뭔가 벌써부터 느리죠. 40마일 돌파. 이 상태로 달리면은 공기저항이 크기 때문에 달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80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제가 지금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주행 중에도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로투 같군요. 아니, 주행 중에 점프를 뛸 수 있다고? 준비하시고 점프.
와, 아, 넘어가. 와, 와 여러분들 이거를 깜빡했네요. 차체가 높으면은 옆으로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볼게요. 위니 EC 스포츠, 알바니 엠페러, 캐런 퓨터 GTX, 캐런 솔트나레스 클래식,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캐런 190Z, 페가시 바카. 출발! 출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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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차들은 다 스포츠카들이고요. 저는 세단이에요. 뒷자리에 있는 회장님이 놀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자, 8등. 다음에는 회장님을 지켜라 콘텐츠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저희는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고 다른 바이크들이 저희를 공격할 거예요. 기사님 밟으세요! 밟으세요 빨리! 지금 옆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따라올 거예요. 드리프트! 아땡! 끝! 아, 한 방에 죽었죠? 다음에는 그랜저를 타고서 비행기를 한번 피해볼게요. 출발! 저도 도망가 볼게요 여러분들. 어우 깜짝이야. 오마이갓.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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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파이로 깜짝이네요. 그리고서 돌아오시면 아무도 저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쿠 깜짝이야. 사람 살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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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우 와 진짜 튼튼하구만 이게. 어? 와 으악 아이코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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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아이쿠.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자 출발. 바위 정상까지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서스를 높이고서 이쪽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예. 아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뭐야 이거. 잠시만요. 돌아서 갔으면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 힘이 부족해요. 못 올라가요. 이람들 다른 차들은 전부 다 실패했고요. 유일하게 바티 801 성공. 이람들 다음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랠리랑 어울리는 차들이 많이 참전했군요.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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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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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쪽 와서 어우 이게 서스가 되게 물렁물렁해가지고 허리가 많이 안 아파요. 자 1등은 위니시 스포츠. 그렇다면 이제 알바니 프리머 커스텀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은 별로 좋지 않지만 감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